이런 분들은 모발 이식 하지 마세요. 수술을 권해드리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모발 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 어린 분들, 집안 내력을 물어보면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돼 있고요. 아버님 뭐 없으시고 지금 이제 막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식을 바로 하는 걸 좀 말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확산성 탈모 케이스 심하진 않지만 두피가 살짝 비치는 젊은 분들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.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넘겨봤을 때 너무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. 밀도는 괜찮은데 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.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이식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기존 모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모발 이식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. 기존 모의 탈락이 너무 심해져서 띄엄띄엄 이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만족도가 높기가 어렵습니다. 거기 그 사이사이에 뭐나를 넣는다 하더라도 생산률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. 좀 많이 심하거나 그러면 상관없이 해요. 본인만 너무 거기에 노이로제가 있으신 경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고 물론 원하시면 그래도 합니다. 수술을 해드리는데 디퓨즈 더 어펜트 알로페시아라고 해요. 전 탈모증이죠. 뒤쪽 머리까지 다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뒤쪽 머리를 뽑아서 앞쪽에 옮긴다고 하는데 또 빠져요. 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빠져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모낭이나 또는 두피 문신 같은 더 좋은 대안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모발 이식만 고집하지 마시고요. 그럴 경우는 일단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 본다 이거죠. 치료를 통해서 다시 좀 돌려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수술은 만류하고 있어요. 약물치료 먼저 하고 반응 보면서 결정하는 걸로 좋겠다고 말씀드렸죠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